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배규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를 할때 4대보험도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를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하셔야 되는데요. 그 원천징수해야 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원천징수해야 되는 세액을 정한 표인데요. 그 표에 의해서 80%, 100%, 120% 중 선택을 하셔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선택해야 되는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있는데요. 그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 로서 본인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을 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말하며 연간 소득 금액 2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총, 그러니까 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실 신고 지원의 연말정산 화면에서 하단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들어가셔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이 300만 원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씩 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차량 지원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공제 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인원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원천징수해야 되는 소득 금액이 간단하게 조회가 됩니다. 네. 그두 번째는 4대 보험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사업장 취득신고 제외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 이제 팁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 게 매월 1일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월 1일자 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적용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규 입사자가 매월 1일 날 입사를 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당월 적용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적용이 되시고 2월부터 적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천징수 보험료율은 그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대 보험 적용 제외자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일용 근로자, 그리고 1개월 이내 기한부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 적용 제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거나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일용직 포함해서 전부 다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케이스별로 국민 건강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의 법인 대표이사가 각각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단, 다른 사업 소득이 3,40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 첫해 연도에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최고 근로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 다음에 다음에 종소세 신고 금액으로 1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